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조금 놀랐죠?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 시유민 씨 메이크업을 한번 가져왔어요. 가을에 하기에 간단한 음영 메이크업이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기초가 마친 뒤에 제가 요새 자주 사용하는 컨실러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왠지 남자 아이돌이면 피부 메이크업이 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크서클이라든지 잡티만 가려주려고 사용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피부에 적당량을 그어주신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이 제품은 크리미해서 사용하긴 좋지만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하기엔 많이 건조하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당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실러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 제가 클리오 매장에서 궁금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얼굴에 쉐딩이라든지 윤곽 잡을 때 사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색상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정말 하얀 피부가 아닌 이상 되게 티가 안 날 것 같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얼굴 외곽이라든지 코 부분에 윤곽을 잡아줄게요. 밀착력이나 크리미한 느낌이 좋긴 하지만 색상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에뛰드 제품에 회색빛을 띠는 제품인데요. 저는 쉐딩으로 이용해봤는데 얼굴 윤곽을 잡아주기에는 너무 회색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삐아 미숫가루 제품을 이용해 얼굴에 좀 더 색상을 더해줬는데요. 코 윤곽이라든지 눈썹에 뼈에 음영을 주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이라든지 코에 쉐딩을 주는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사용한 컨실러보다 한 톤 더 밝은 색상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뭘까 하다가 아무래도 콧대인 것 같아요. 조금은 티나지만 두꺼운 콧대를 표현해 볼게요. 컨실러의 양을 조절하면서 내 콧대보다 조금 더 두껍게 표현을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콧대를 살려주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그 다음 약간 맑은 빛의 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해 눈썹에 색을 채워줄게요. 평소에 자기 눈썹보다 두껍게 그리실 때는 위쪽보단 아래쪽을 채워주는 게 좋은데요. 깔끔한 눈썹을 위해서 저는 브라운 펜슬로 좀 더 눈썹의 느낌을 잡아줄게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지만 산이 약간 있는 그런 두꺼운 눈썹을 표현해 볼게요. 눈썹 펜슬을 이용해서 콧대를 조금 더 강조해 줄게요. 콧대 말고도 코 밑도 조금 더 진하게 펜슬을 그어서 손가락으로 문질러 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저번 하울 영상에서 추천했던 에스쁘아 아이섀도우인데요. 잔잔한 펄이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아서 사용했는데 눈이 매트할 때 예쁘게 올라가는 섀도우는 아니더라고요. 언더까지 좀 꼼꼼하게 올려줄게요. 제가 음영을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인데요.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두꺼운 눈썹이 어색하지 않도록 눈 길이를 확장해주는 음영을 줄게요. 농도를 잘 섞어가며 눈 안쪽이 조금 더 진해질 수 있도록 발라줄게요. 시우민 씨의 특징이 뭘까 하다가 생각한 게 약간은 올라가고 앙칼진 눈매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눈이 많이 처진 편이라서 자연스러운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너무 두껍지 않게 끝 부분만 트여주는 느낌으로 끝으로 갈수록 얇게 그려줄게요. 브라운 아이라이너는 점막을 채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눈선에 따라 그려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고양이 같은 눈매를 위해서 언더 점막도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너무 웃겨서... 그 다음 제품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한번 훑어줄게요. 눈 밑에도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시우민 씨가 애교살이 많더라고요. 저는 애교살이 아예 없기 때문에 눈 밑을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애교살을 표현해봤어요. 어때요? 조금 비슷해지고 있죠? 저는 입술선이 진한 편이라서 아까 사용한 컨실러를 이용해 입술선을 없애주고 그냥 아무 립스틱이나 들어서 입술 중앙 위주로 혈색만 줘봤어요. 남자 아이돌이니까 진한 립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윤곽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오로라를 이용할게요. 제일 중요한 콧대 그리고 뭐
이마라든지 애교살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턱도 조금 더 뾰족하게 보이기 위해서 끝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러면 저의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제 머리 너무 놀랐죠? 가발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캡모자도 쓰고 어떻게 한번 남장 아닌 남장이 되었는데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번 메이크업은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메이크업은 깔끔한 브라운 음영이 마음에 들었던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면 날씨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